오늘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.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서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미래와 창조를 지우고 기술과 정보통신을 넣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.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직접 현판식에 참석하며 미래창조과학부를 각별히 챙겼던 박근혜 전 대통령. 창조 경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.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몰락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간판을 바꿔달게 됐습니다. 조직은 유지하되 명칭만 바뀐 건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의제였던 창조경제를 지우고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.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물어 없앴던 해경은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습니다. 대신 국민안전처가 신설 3년도 안 돼 간판을 내렸습니다. 행정자치부는 일부 기능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며 행정안전부로 돌아왔습니다. 이 밖에 중소기업청과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내려 낮은 경우 국민소통 의지를 나타냈습니다.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